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번개에서 번개 즉석 네. 배우님들하고 네. 번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각자 본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김정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실제 상황, 제보자들 그런 드라마의 사인에 많이 나오는 굉장히 인기 많은 배우예요, 여러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할머니가 도와주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여러분, 부당 역할도 잘하는 배우 김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요즘 저 MBC 드라마 신가의 약속에서 박근영 회장님은 비서로 나오고 또 요즘 대학로에서 말괄량이 길들이기 연극에서 나온 홍정민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 네. 아, 이렇게 저희 가게에 두 분이 네. 네. 번개 방문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 가게에 또 어울리는 번개 방송을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응해주셔가지고 가게 이름이 번개예요. 번개. 네, 뒤에 보시다시피 네. 제가 20년 전에 저희 와이프랑 번개로 결혼을 해가지고 우와. 네, 저희는 이 번개에 대한 의미가 좋은데 요즘에 번개가 약간 좀 사람들이 조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살짝 어떤 젊은 친구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잘못 정했나 싶었는데 또 설명을 하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한 것보다 네네. 이렇게 그때그때 즉석에서 이루어진 네. 만남 또 즉석에서 이루어진 어떤 또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이 자주 오셔가지고 네네. 시간을 갖고 또 요즘 활동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처음 뵀는데도 워낙 또 친근감이 있으시고 또 옷을 많이 뵀다 싶어들이 TV 많이 나오신 거 같잖아요. 네. 아 정말 TV가 굉장히 매스컴이라는 네. 것이 사람을 참 울리고 웃겨요. 그래서 한번 근데... 방송에 나오신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네. 예, 그래서 한번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방송은 어떤 방송이시죠? 아 저희가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의 이제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5명이 있어요. 15명이 있는데 저희가 노래가 좋아해 KBS에 출연했던 작품인데 이전에는 또 아침마당에 저희가 특집으로 월 13일날 가나코 편에 정운노래자랑이 또 나옵니다. 와 정운노래자랑에? 네 가나코 편에 몇 명이 나옵니까? 8명 나옵니다. 8명 다? 여기서는 5명이 출연을 했어요. 대단 나오시겠네. 몸빼바람이. 예예. 예. 네, 몸빼 있고. 그럼요. 우리가 야. 요즘에 대한민국을 이제 강타하는 것이 뭐냐면 네. 아이 엄마들인데 옛날에 우리 엄마들 이게 사실은 지금 웃을 일인데 옛날에는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평범한 의상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책 보면서 학교 갔었어요. 그렇지. 옛날에 그 우리 나도 기억이 나는데 같은 60년 네. 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포 메고 다니고 남자들은 어떻게 맸어요? 옛날에 조금 우리 친구들하고 검은 고무신 신고 하다가 네. 막 비 오면 막 쭉쭉쭉 막 뛰어가면 고무신 벗겨주고 막 그랬잖아. 남자들 책포 메고 있잖아. 책포 메고 야 책포 메고 하다가 또 비 올 때가 딱 풀려져서 책도 젖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야 그때 벤토도 벤토도 막 뛰어가다 보면은 그 막 밥하고 반찬하고 섞어져가지고 야 그것도 근데 아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진짜 지금 가는 게 요만한 필통이 길다란 필통이 있었어요. 네. 그 길다란 필통을 네. 이제 이 책반에도 놓잖아요. 뜰 그렇죠. 때마다 떡떡떡떡떡떡떡 소리 났었죠. 예. 우리가 또 변두에 숟가락 다 먹고 나고 집에 갈 때쯤 되죠. 맞아요, 맞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도시락을 뭐 별도를 못 사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어렵게 사니까 제가 굉장히 빈곤 가정에서 컸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강부였고 석탄 강부였는데 지금은 진폐병동에 누워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게 결성한 계기가 저희 집에 엄마가 이름이 순자예요. 저희 언니가 숙자예요. 우리 내 위에 언니가 미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자예요. 그 다음에 밑에 동생이 선자예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자자 돌림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정자랑 집 나온 아지매들. 게다가 이게 수위가 높진 않지만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몸 안에 정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 어, 정자가 많이 분출돼야지 그, 저출산을 막는 건데. 그 아이디어. 정자 씨가. 그럼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특허까지 냈는데 요즘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관광버스에 집 나온 아낙네들, 집 나온 총각들, 집 나온 떡볶이. 그런 시리즈가 막 나오고 있는. 예예. 예. 떡볶이 차가 있는데 집 나온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철원에 갔더니 관광버스에 집 나온 아낙네들이 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문회장이 이제 갔잖아요. 가나코 편에 이제 13일날 방송을 하는데. 13일날. 가는데, 어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짜라고. 가짜라고? 오! 짝퉁이라고? 짝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정자는 집 나온 아줌마들 원조. 대표 원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하도 떠가지고 방송에.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치 방송에 하도 떴으니까 여기 올 일이 없다 KBS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나갔는데, 월요일날 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문가장에 뭐, 굳이 그렇지. 650명에 네. 우리가 한 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심사를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레벨인데 그분들이 정문도래장에 나올 운명이 아니다. 아니죠. 일리가 있네. 그래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맞다. 우리는 정자랑 집 나온 아줌 애들 맞지만 이렇게 게스트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정말 와서, 우리가 네. 재밌는 사람인지 네네. 보고 싶어서 왔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다 함께 차차차를 불렀어요. 다 함께 차차차. 그러면 요즘 뭐 어디 가면 다 뭐 알아보시겠네? 엄청 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알아보는 것까지 좋은데 저희가 저는 이렇게 음식점에 저는 이 가발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아까 내가 현수막 하나 드렸잖아요. 네. 그 현수막 있느냐고. 그러면 가게에다 하나씩 붙여줘요.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겨달라고. 무슨 무슨 가게. 예, 저도 예. 오늘 하나 주셔가지고 이쁘게 받았습니다. 정자는 집 나온 아줌마들이 예. 다녀간 가게. 번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아이디어 낸 게 저희가 이제 채널 관리를 이제 네. 맡아서 하게 되면 네. 제가 이런 가게에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다녀갔을 때 그 가게들이 잘 되는 입소문만 나면 충분히 하나에게 컨텐츠도 만들고 맞아요. 그 가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일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약간의 또 이제 협찬비도 좀 받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눈이 조금 예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주 오늘 이렇게 번개 만남으로 번개 네. 즉석에서 이렇게 번개 계약을 하게 되고 네네네 아주 영광이기도 하고 또 아이고 제가 집이 대천이에요. 대천? 명강이라면서요. 농담도 잘 하죠. 야, 대단하죠. 네. 네. 제가 요즘에 떴어요. 그러니까 미모도 있으시고. 얼굴에 누렇게 떴다고요. 제가 게다가 또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요. 집을. 아, 항상 나와 있는데 뭘 또 나가. 그러니까 또? 예. 항상. 항상 뭐. 집에 잠잘 때만 집에서 잠자잖아. 그런데 네.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8명이 무대에 뛰고 경전철을 탔어요. 경전철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어디야 거기 어디예요 경전철 우이동 가는 경전철 탔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디 가는 분이냐고 뭐 하는 분이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헐리우드에서 우리 신나게 댄서하고 전국구 댄서로 정자랑 침넘어 아줌애들이라고 했더니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여기서 분란 일으키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다 만장으로 박수를 다 쳐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찔레고 처녀배 싸고 홍대 울지 마라 바다 입지라면 다 불러줬잖아요. 전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야, 리사이클 대단하시네. 아니 그게 이렇게 막 좀 창피하고 그런 건 없어요? 창피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막 부르라면 막 좋아. 그러면 이제 확실한 이제 모르는 어떤 궤도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떴으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입도 좀 되시고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네. 불러주시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공사도 네, 그거는 이제 감독이 좀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처음 뵀지만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성향도 좋으시고 다양한 어떤 그런 마인드도 좋으신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저희랑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서 미팅도 네네네네. 하고 컨셉도 잡고 네.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웃음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인터넷 방송 오늘 이제 처음 했지만 이게 또 반응이 좋으면 네.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직접 운영하신 채널이 배우 김정자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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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정자 채널 검색하시면 구독자가
조금 이제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셔서 또 그 방송에서 저는 네. 대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유재석 씨하고 같이 했는데 장윤열 씨하고 셋이 했는데 친구 찾기로 같이 했었는데 KBS에서 지금은 유재석 씨가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고 내가 너무 중간에 있는 것 같아서 유재석 씨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감독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배우 김정현 유튜브 스타가 먼저 돼서 그분들로 해요.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는 내가 더 그렇죠. 스타다 이걸 먼저 가시를 하고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장르가 이제 유튜브가 대세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가 TV보다 유튜브가 더 많은 시청을 그렇죠. 한다는 것은 이제 통계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기회에 아마 유튜브에서는 배우 중에서는 그래도 좀 손꼽히는 예, 손꼽히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걸 이제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해드리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또 저희도 잘 되고 또 이제 우리 배우님도 이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윙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주거니 좀 좋은 개인기 있으면 좀 뭐 한번.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다음 달, 아니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13일 날 정은우 의장 또 나오잖아요. 예. KBS. 예.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풍기 14, 15, 16, 17, 18 또 행사를 갑니다. 연상축제? 예. 행사를 가는데 제발 이게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진짜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가서 노래를 하고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고 주위의 뭐, 사람들은 그냥 너무 미안해요. 저희는 이제 저희도 생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정말 우리가 탑차를 최대한 큰 거 사가지고 방방곡곡을 투어를 하면서 정말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어르신분들 그분들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장님 통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한바탕 놀아주고 우리가 이제는 다음 파스로 또 다른 동네로 또 가고 그렇지, 한바탕, 찾아가는 음악회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한바탕 마을 단체를 벌리고 그럼요. 어르신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즐겁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고 제가 진짜 꿈이 있다면 지구 한 바퀴 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면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마들이 우리의 모습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이러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고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정말 이태원 가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 맞아요. 그 무슨 축제라지? 네, 할리데이.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그때 한번 거기에 딱 맞네. 같이 가서 들고 가서 촬영도 하고 축제 합류해서 퍼포먼스에 저희가 영상 담아서 올리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어요.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경복궁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한복 무대도 해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마들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생각했느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또 막 정자랑 집 나온 머슴애들 남자들을 없냐고 근데 또 옆에 계신 우리 홍성민 감독님이 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성 한번 해보려고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 남자 여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퍼포먼스 하면은 어찌 우리 이 끼를 누가 몰라주겠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지. 반응이 이제 훨씬 좋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서로 합심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해보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이제 웹드라마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 뭐 이제 부부 역할이라든가 아 너무 좋으시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배역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걱정 안 하고 두 분은 이제
주로 좀 많이 출연할 수 있는 네네네. 작품을 너무 감사하죠.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제작을 하게 됐는데 제작을 네.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배우분들이라든가 네. 또 방송 쪽에 이렇게 인연들을 좀 만나면 저희도 좀 더 좀 퀄리티가 있는 작품과 네. 또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감독님께서 네. 이렇게 서울 웹 페스티벌이라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또 작품들을 또 이렇게 네. 페스티벌에서 또 좋은 작품들은 또 이렇게 상도 주시고 이번에 웹드라마 이제 풍경이라는 이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미국에 가서 상을 받아 제작사에 주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이 해외에서 지금 이제 호평을 받아서 네. 그럼 그 제작을 하시는 회사들은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사업에 돈도 되고 또 출연했던 많은 배우님들이 네. 해외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목표는 내년에 이제 해외에 출품을 한번 해서 해외에서 평가도 좀 받아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퍼포먼스의 어떤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면 한국에 또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실제로 그 작품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아주 좋은 결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굉장한 지금 뭐 그 담당자들이 아주 그냥 뭐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작품을 한번 맡겨볼 그런 예정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작품을 한 세 작품 정도 찍어봤는데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찍은 작품은 조금 이렇게 좀 흥미보다는 이렇게 네. 약간 알리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제 배우 김정자님 덕분에 조금 이제 좀 재미있고 유쾌하고 또는 약간 좀 이렇게 호러 같은 게 좀 또 유쾌가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딱 그게 사람을 좀 압도하는 그런 어떤 네. 인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공포물도 한번 만들어도 보고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다양한 작품에 내가 이제 기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알아봐주는 분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 연구를 좀 했어요.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저희 아들 아까 아들이 이제 아역배우도 했었고 그래서 작품을 볼 때 배우의 연기는 뭐 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하고 그게 잘 녹아나야 그 작품이 살아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좀 느꼈지만 약간 이렇게 뭐 어떤 감독님이 작품을 할 때는 이렇게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출연을 많이 시켜주는데 어쩔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하기 편하니까 일단. 네. 근데 캐릭터하고 안 맞아버리면 이게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캐릭터가 일단 맞아요. 아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뭐 비용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작품을 위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캐릭터하고 잘 맞는 맞아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이렇게 다양한 분일 경우에는 뭐 인맥이 아니라 그 캐릭터 때문에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면 작품이 살아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독특한 캐릭터가 있으셔서 아마 좋은 배역을 올해 한번 작품에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님 덕분에 또 저도 이렇게 좋은 분 만났으니까 배우님은 정식 오픈은 아니고 가오프인데 와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또 방송에 또 도움을 주시고 또 번개라는 단어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요즘 우리 지금 번개로 온 거잖아요. 너무 바쁜 세상이니까 너무 좋아요. 번개처럼 만나요. 정해진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맞아요. 네, 즉석에서 그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요한 미팅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만 그렇죠. 사사로운 만남은 즉석에서 만났을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끼를 노래 한 곡을 해드릴까요? 그럼 좋죠. 라이브로. 그냥 라이브로. 네, 생으로. 네. 생으로. 예, 예. 좋죠. 그러면 옆에서 차차차만 하시면 돼요. 차차차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사를 했거든요. 개사. 예, 개사했습니다. 예. 황장자님의 노래인데 다 함께 차차차예요. 다 함께 차차차. 여기 저기 저쪽에 또 이제 관객분이 계셔서 다 함께 차차차입니다. 근데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차차차만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예. 개미 허리에다 권총을 차고 모기 다리에다 거를 신고 코끼리 코에다 마스크를 하고 번개로 놀러를 간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워자 좋구나 차차차.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예. 예. 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노래도 하시는데 가수도 하시고 네. 연기도 하시고 리포터도 하고 리포터도 하시고 예, 모델, 한복 모델도 하고 영상 모델도 하고 모든 게 없어. 모든 거 다 합니다. 엔터테이너. 탤런트네. 탤런트. 네네네. 네. 탤런트입니다. 배우라기보다는 완전 탤런트. 네네네. 이제 앞으로 김정자님이 이 가게 와주시게 굉장히 영광이네요. 우리가. 네. 다음에 제가 가수 하나씩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네, MC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로 이제 출연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제 이게 하나 이제 코너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수익이 좀 나면 제가 이제 출연료도 드리고. 아유, 감사하죠. 예, 출연료 드리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야, 속상합니다. 사기 보입니까? 아니, 보여요. 근데 저희 우리 아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돼요. 보상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보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보상이 있어야죠. 예, 저희도 이제 이 가게를 하면서 어떨 때는 힘들다가도 좀 돈이 좀 들어오면 또 이게 와이프가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손님이 없으면 이게 힘드는 게 두 배인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한 계기는 약간의 이제 투잡으로 하면서 스튜디오도 쓰고 저희가 작품을 하려니까 왔다 갔다 하고 로케이션 가고 또 먹고 자고 만약에 변두리로 가면 새벽에 촬영이 끝나면 힘들죠. 자고 와야 되니까 비용도 더 들고 숙박 그렇지 여기는 4시, 5시에도 차가 있어서 퇴근도 다 할 수 있고 집에 맞습니다. 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스튜디오 겸 드라마 영화 촬영 장소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취중 진담이라고 해서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또 재밌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에 또 이렇게 뭐 진한 국물만 나는 얘기가 저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콘텐츠로 양해를 구해서 콘텐츠로도 좀 사용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한번 작품화를 해서 서비스 하려고 이제 겸사겸사 했는데 뭐 이렇게 또 좋은 방송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가 또 영광이고요. 우리 배우님도 좀 자주 와주셔서 아이들 우리 또 그 다음 버전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지. 하기로 했던 그리고 또 퍼포먼스에 관련된 콘텐츠 제작을 조만간 여기서 또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과거에 또 활동했던 또 노하우라든가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이렇게 오시면 또 한참 오빠 배우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하고 또 같이 또 작품 할 수 있는 인맥도 되고 그래서 네네. 저는 여기를 인맥도 쌓고요. 네. 왜냐면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어느 정도 좀 약간 경험과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유튜브를 스타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지 못하는 서포트하는 일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콘텐츠 제작에 또 참여해주시면 스포츠 상생하고 민인하고 저희 회사 사원이 창의 상생 나눔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독특한 성격이다 보니까 창의를 해서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서로 유닛. 그래서 많은 걸 얻어서 나누자. 같이 나누자.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사업을 좀 잘해서 좀 약간 재산을 모으면 저는 이제 그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이 연예계 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고 또 나머지 50%는 이제 또 어려운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로 저희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서 멋있다. 비워야겠다.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대단하시네. 네, 그러네요. 아까 그 지인분도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저를 좀 저희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해주신 분인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 진심을 또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제 진심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 다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욕심은 없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되겠다. 진실에 써 있지 않아요? 얼굴에 진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방송에 가끔 와주시고 또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카메라 들고 와서 찍어서 또 우리 배우 김정자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배우 홍정민 채널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또 제가 약간 또 뭐 어떻게 좀, 뭐 좀 분위기를 잡을 만한 장소 갈 때는 제가 또 기사 역할을 제가 밴이 하나 있으니까 찍에 가서 문 딱 열어드리고 저는 기사도 잘해요. 와 진짜 멋있어요. 아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홍정민 감독님이 그저께 도봉산에 가가지고 목숨을 끊으나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오봉 그 바위 위로 올라가가지고 장난 안 떠봐 이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소나무에 걸렸어요. 근데 거기 등산 오신 분들이 에휴.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소나무에 걸렸잖아요. 네. 에휴, 덜 떨어진 나무. 아는 순간 저는 되게 장난을 잘 못 쳐요. 처음에 우리 감독님 순진하죠. 진짜? 굉장히 순진하죠. 뭐 뻥을 잘 못 쳐. 아니요, 진짜. 근데 소나무에 걸렸는데. 순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안 떨어졌으니까. 아유, 덜 떨어진 놈. 그러더라니까. 틀린 말 아닌데, 그죠? 맞죠? 이런 게 필요했는데, 제가 이러질 못해.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반을 방송을 네. 했는데, 별로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랬어요? 너무 진지하니까. 아, 진지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은 이제 우리 정재 씨가 끼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내가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게 좀. 이 자리 내가 뺏어야 되겠어. 뺏어야지. 아니, 이제. 메인은 이제 앞으로 잡으셔야 돼. 오늘 첫날이라 제가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메인을 잡으시고. 그렇지. 저는 이제 요리도 해러 왔다 갔다. 아, 그래야 되겠어. 우리 둘이 메인하고, 이제 손님 초청이랑 재미없잖아. 저는 전화를. 재미가 없는 거야, 맨날. 그래요? 뭐 비즈니스로 가니까 그래서 좀 진지한 면이 많아서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채널을 이제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우리 감독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그냥 어떤 뭐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거로 가고 네네네. 이제 배우 김정자님이 메인을 잡으시고 네.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끌고 나가서 그렇죠. 구독자가 생기면 이제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슈퍼챗은 뭐냐면 우리의 재미있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팁을 주는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수입이 짭짤하면 네. 또 그게. 지금 그 뭐 방송국들은요. 그 써 있어 금액이 또 실시간으로. 예. 어떤 사람 막 10만 원 쪽 실시간으로 올라오더라고. 1인당 막. 그리고 버들이 공연관 막 돈 받잖아요. 예예. 1인 이 모바일로 받는 어머야, 핸드폰을 이제 엄청 되게 재밌어요. 만약 여기서 막 올라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웃긴데요. 지금 웃긴다고 은근 네. 웃기시네요. 그런데 시네프로님이 이게 이제 막 올라왔는데 지금 저도 시청자가 이제 없으니까 제가 컨셉을 조금 실수를 해서 제가 채널이 하나 좀 인원이 있는데 그걸로 이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인원을 끌어올려서 네네. 팁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질문을 오면 질문하면서 다 그렇죠. 방송이 되게 재밌어.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네. 오늘 처음 그냥 번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혹시 시네프리님이 누구세요? 이제 저쪽에 그렇죠. 방청객 중에 한 분이 지금 그냥 계속 그분이 올려주면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말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안 해주시네. 약간 좀 이게 우리 좀 이거 뭐라 단무지라 되나? 단무지가요. 그러니까 비슷해 우리가.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 기회에 많이 네. 이렇게 방송을 사전에 예정을 해놓으면 저희 네. 또 팬들이 좀 있어요, 제가. 네네네. 몇백 명 정도 들어와요. 몇백 명이 들어오면 되게 재밌어.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 막 노래도 지금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네네네. 조만간에 제가 아까 얘기한 노래방 기계 갖다 놓으면 네. 노래하면 반주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가고. 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 영상을 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이따 왔어요. 우리 그 몇몇 그 네. 커버 가수라고 해서 네. 다른 사람들 대신 불러주는 채널을 제가 한 7, 80개 정도 발휘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한 두세 분 정도가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고 오디션 정보도 보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하고 제가 좀 몇 명 이제 전화번호도 따놓고 네. 근데 제가 워낙 이렇게 진지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제가 업무 시간 끝나고 만남이 없었어요. 술도 잘 안 하지, 밥도 네. 잘 안 먹고, 오로지 밤새서 컴퓨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지한 인연이 없는 거야. 그냥 겉도는 인연만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오셔서 술 한 잔도 하고, 네. 진지한 대화도 하고, 서로 좀 인간관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네. 겸사겸사해서 이걸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 않나? 네. 너무 좋아요. 네. 현대 이 사회를 지금 현사회를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과거에서만 그래. 맴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분들도 이렇게 어떤 기회가 돼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계속 연결이 그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활동하다 보면 그런 어떤 활동 외에 대한 그 시간적인 여유나 네네. 기회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를 이제 그런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유튜브를 오시면 또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오늘도 네네네. 우리 배우 김정대 한번 채널 네. 명도 바꿔드리고 네네네. 또 애드센서라는 그것도 승인 신청도 해놨고 근데 제거 보니까 너무 엉망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그 정도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는 좀 이렇게 전문가가 좀 네. 손을 좀 봐주고 디자인도 해드리고 또 뭐 여러 태그라든가 뭐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드리면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은 모르죠. 왜냐면 이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관리를 해주고 사실 오늘 성장시켜드리는 거죠. 네. 의사 선생님 눈 뜨게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이쪽 일을 네. 하면서 안타까운 게 네. 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은 잘하는데 네.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방탄소년도 실제로 데뷔하기 전부터 SNS 활동 엄청 했어요. 네, 그랬다고. 자기들의 연습하는 영상부터 계속 각자 유튜브로 네.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알려진 거죠. 네. 사이버하세요. 그때 당시 강남스타일이 SNS로 뜬 거잖아요. 유튜브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 하나가 미국에서 보고 그 기획자들이 이제 계약도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영상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퀄리티가 좋아지면 해외에서 보고 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 그 피터팬이라고 뜨고 있는 그 피터팬 친구는 저하고 친해요. 아까 얼핏 본 것 같아 그 영상에.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오셨잖아요. 그분도 저희가 여기 이제 올려놓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공연을 몇 번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해외에서 그냥 요청했겠어요? 이런 영상 보고 검토하고 요청을 했겠죠. 그럼 우리 김재자 배우님도 재밌고 아까 아지매들 그 해외 동포들이 가야 되겠어. 옛날 생각난다. 네. 와달라. 유튜브 연락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가야 돼. 그런 어떤 돌파구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없으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저희 갈 때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가야 되는데요? 공항부터 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띄어야 돼, 눈에. 그러니까 네. 검정 고무신 신고 옷 네. 그렇게 그렇죠. 입고 그렇게 해외까지 그렇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굳이 뭐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행 보니까 그 뭐야 순간이 네. 컨셉으로 가는 거죠. 네. 한번 입고 그, 그래서 네. 공연장까지 그렇죠.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그게 이제 더 오히려 어떻게든 뜨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괜히 뭐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만 이게 뭐 맞아요. 코디를 하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지. 일단 이제 즉석에서 했는데 벌써 우리가 그래도 멀쩡.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가발을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없던 옛날에 있었지. 옛날에 있었던 이도 생기고 석회도 그래요? 생기고 이제 좀 그래요. 아이, 왜 뻥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눅눅하잖아요. 이제 땀나니까. 땀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가 있는 거야. 진짜로. 어렸을 때 이를 이렇게 했지. 와 진짜. 이게 뭐 징그러워. 아이고 여기 석회 있네. 아이고 참. 아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석회에서 석회에서 참배 나지 참배. 참배. 막 이렇게. 나는 제 앞에 눈에 저기 우리 선생님이 네. 이걸 신체 검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하고 나하고 싸웠거든요. 여기 이렇게 했더니 여기 뭐가 잡혔어. 물컹물컹하게 이렇게 보니까 이가 있는 거예요. 두툼한 거 살짝 써. 근데 성실에다 딱 올려놨어요. 아 근데 그거 이렇게 터뜨리는 것만 은근히 재밌지 않아요? 피가 이게 다 내 피 아닌가? 이게 피가 톡톡 석회 머리 길면 더 좋아. 내려오다가 끊어지는 거야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머리하고 이제 같이 뽑히고 그리고 석회가 어디에 많은지 알아요? 이리 와봐 여기 진짜 많고요. 여기 많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내복 입었었잖아요. 빨간 내복. 거기 보면은 막 수그룩 해가지고 막 우리는 그게 오락이었지. 지금 막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고 막 아이고 세상에 이거 이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 이는 장난감이었어. 맞아. 어떻게 진짜 지금 보면 그러네. 그래서 이제 요 손톱이 막 이가 터져가지고 그럼 조만간에 우리 그 두더지로 뜬 분이 계시잖아. 우리는 이나 석회로 이어주는 거지 뭐. 진짜 그 한번 있을 때 잡지 말고 와봐요. 그래서 여기서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잡는 거를 아 이를 키워야 되겠네. 이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는 도톰해.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왜 이렇게 재미없어?
아, 나는 재밌는데. 아, 재밌게 좀 말해. 일을 말하고. 갑자기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혹시 학교에 가서 망신을 당하거나. 아, 그랬어요? 그렇지. 혹시? 옛날에는 그리고 목욕탕도 없었잖아.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나 우리 할머니한테 며칠간 목욕도 못 했어. 머리를 막 여기 이제 빡봉머리 밀고 한번 빡봉머리 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에 내가 그 다음날 이제 오줌을 쌌어. 그때 체를 쓰고 또 가리는 거야 뒷집에. 그때 막 체에 이게 머리 빡빡이니까 얼마나 불편해. 아유 세상에 체를 썼는데 오줌 쌌다고 계속 소금 뿌리는 거. 소금 맞아봤어요? 전 맞아봤어요. 나는 이제 그거까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이가 많다고 참스 이렇게 하는데 뚝뚝뚝 떨어지는데 빡빡이 밀었더니 세상에 또 스님 같잖아. 근데 그날 또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지도 그렸다고 해가지고 또 체반 쓰고 또 그거 갔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네 알죠. 시골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 아유 세상에 나 옛날에 시골에서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추억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원도 촌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어디예요? 홍천이라고 아주 산골짜기. 오, 홍천.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완전 저희 또 뭐 거의 집이 한 채 보일까 말까 하고. 아 진짜 머루다리 먹고. 전기가 싶었어요. 중학교 때 들어왔으니까. 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황천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또래들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이제 수도권 살아가지고 그걸 모르더라고. 아 이쁘잖아. 엄청 이뻐요. 이. 네, 제가 채팅해서 이렇게 번개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번개로 이름도 지고 세상에 신기하다 어떻게 채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제가 시골 치고는 요게 좀 됐던 거지 한마디로 야 요게 안 됐었으면 요거만 됐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야 근데 어떻게 미인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 아들까지 이야 세상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재밌게 살다 보니까 제가 원래 되게 노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고등학생 같고 거의 고등학교 때는 청년 아저씨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일 때도 있고 난 노안이라고 해가지고 난 눈이 노안이거든요 아. 그 얘기하는 줄 알았어 했더니 어려서 나이 들어 보였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해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좀 컴퓨터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유튜브 만나서 너무 좀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유튜브로 약간 이제 수익도 되니까 네. 제가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지금 좀 뭘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근데 유튜브를 얼마나 보는거예요 유튜브를 옛날에는 뭐 그래도 지금은 억단이에요 제법 벌었는데 네 억단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또 이게 워낙 또 이제 시장이 커진 네. 반면에 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어떤 꼬마에는 96억짜리 강남에 빌딩 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네. 사고 싶다. 근데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을 봤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캐릭터를 아주 연구를 해서 너무 좋다. 조회수도 나오고 이제 구독자 착 치고 올라가면 그 구독자로 인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활동하는 몸값이 뜬다는 거죠. 출연료가 올라가고. 예. 시상에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잘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한 번 나가고 하루에 뭐 열 번 뭐 열 몇 번씩 부른 데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 방송국으로 뜨는 확률보다 요즘은 유튜브로 뜨는 확률이 더 좋으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혹시 모르잖아 내일 모레 정국 노래자랑 너 솔담배 할아버지 중량구에서 네네. 그걸 떠가지고 CF 찍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가 근데 손... 요즘은 조용하던데. 근데 그게 그 할아버지 입장에선 갑자기 떴기 때문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걸 꾸준히 하다가 뜨면 네네. 이 바탕이 되잖아요. 네네. 그 할아버지는 이걸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노래자랑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빨리 대표적인 냄비 빨리 식는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길, 그 롱런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주로 오래 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저도 20년 차 인터넷 사업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안망하고 버티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 1, 2년 하다가 안 되는 사람도 대부분 접어요. 그래서 우리 내공도 있고, 이제는. 네네네. 연령도 있잖아요. 그죠? 경험도 있고. 네네.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뜨면 어떻게 된다? 오래 가는 거죠. 저는 얼굴이 누렇게 뜰 것 같아요. 예. 오래 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까? 또? 아유 우리야 좋은데 우리 배우님이 좀 막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검사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한 검사가 좋아하는 노래. 한 검사? 응. 한 검사가 좋아하는 노래. 응. 잘 들어봐요. 예. 응.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하토 치는 여자야. 서방님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청단에 울고 비박에 울고 가슴 까먹었다. 돈 나간다 돈 나간다
내 돈 나간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는 것은 본전 본전 때문일 거야. 야, 아시네요. 아시네요. 알고 있었어요? 어머. 유튜브 가족이니까. 아유 또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로 또 마무리. 혼전 혼전 때문일 거야. 이렇게 마무리 깔끔하게. 네. 아유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여튼 오늘 우리 근데 번개로 다 이게 즉석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고. 네네. 앞으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유튜브스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또 어렵게 또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개에서 번개 방송을 하였습니다. 배우 김정자님과 배우 홍정민님이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시간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약간 처음 보는 사이로서 약간 부족해가지고 좀 맥이 좀 일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준비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께 아주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아유 정자랑 집 나온 아줌애들이 요즘에 엄청 방송사에서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또 번개에서 이렇게 또 밀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유 번개에서 번쩍 해가지고 번개도 잘 되고 우리 정자랑 집 나온 아줌애들도 잘 되고 배우 김정자도 아주 세상 물정 모르게 아주 푼자처럼 살겠소니 열심히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한 것이 최고요. 마지막 마무리 우리 배우님. 오늘 여기 뭐 번개 방송 우리 감독님 또 우리 정자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